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레슨 영상으로는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콩쿨곡 입시곡으로 자주 쓰여지는 쇼팽의 에튀드 작품 번호 118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서나예고 입학시험 때이 곡을 쳤었어요. 정말 어려웠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무대에서 깔끔하고 또 매끄러우면서도 실수 없이 음악적으로 쳐내기가 참 어려운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을 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템포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큰 곡입니다. 오른손에 16번 음표들이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소리가 고르게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이 이제 멜로디의 역할을 하는데요. 템포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면은 왼손의 역할을 여유 있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져요. 왼손은 스타카토와 레가토, 강약 조절과 코드의 아르페지오들을 음악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D마이너 부분에서 왼손이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16번 음표들의 패턴이 참 어렵고요. 옥타브의 부점 리듬을 탄력 있게 쳐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빠른 템포로 인해서 이 곡이 가진 음악적인 내용들과 캐릭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티드가 테크닉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음들이 음악적인 선율들이거든요. 오른손의 16번 음표들을 매끄러우면서도 뭉개지지 않는 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왼손의 선율을 음악적으로 이끄는 법과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이 곡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이 곡은 A, B, A- 코다 형식이고요. 오늘은 A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트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 곡의 시작이 못 갖춘 말이 트릴부터잖아요. 트릴부터 매끄럽고 또르르르 굴러가는 소리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손목도 같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트릴 부분을 손가락으로만 치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렇게 치면 트릴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만 치면 소리가 사실 예쁘지 않아요. 제가 두 번의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손가락으로만 쳤을 때의 소리예요. 2번은 손목과 손가락을 같이 써줬을 때의 소리예요. 제가 조금 과장을 했긴 했지만 1번의 소리는 조금 딱딱하고 흘러가는 선율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2번의 소리는 매끄럽고 흘러가는 선율이 되었죠. 그러면 손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트릴의 음표의 개수를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 음의 개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7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5개는 조금 부족하고요. 9개는 4분음표 박자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9개를 굴리다 보면 뭉개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도레도, 그 다음에 레도시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7개의 음을 치다 보면 소리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손목을 도레도를 칠 때는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레도시도 칠 때는 손목이 조금 올라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제가 천천히 쳐볼게요. 손의 포지션을 잘 보시고요. 팔꿈치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레슨 영상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엄지손가락과 4번을 레가토화를 하지 마시고
스치듯이 가볍게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고 엄지손가락을 스타카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넘겨보세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과 4번을 레가토 한다고 팔꿈치를 이렇게 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상행할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에서 엄지손가락을 부드럽게 넘기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파솔라솔이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음역대의 음들이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명확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4번 손가락 소리가 약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학생들 보면은 이 부분 칠때 손목과 팔꿈치 사용을 잘안 하더라고요. 손목과 팔꿈치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과 팔꿈치가 제자리였죠. 이렇게 하시면은 4번 소리가 약하게 날 수가 있어요. 특히 4번 손가락이 훈련이 잘안 되신 분들은 소리가 더 약하게 날 거예요.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 사용을 제대로 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손목의 높이 변화를 보셨어요? 파솔라를 치면서 올라갔죠. 4번 손가락에서 손목이 제일 높았었어요. 건반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4번은 조금 더 강조해서 소리를 내보세요. 파솔라를 향해서 크레신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가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이 됐었어요.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잘 익히시면 이곡잘 치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통해서 팔의 피로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에뛰드를 칠때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 해주셔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균일한 에너지로 완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뛰드 칠때팔 아프시잖아요. 저도 에뛰드 칠때팔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힘을 풀 곳을 찾고 정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의 8번 에뛰드는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로테이션 움직임을 잘 익혀보세요. 이런 패턴들이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에 이 움직임을 조금 과장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부점 연습이나 리듬 연습도 도움이 돼요. 그 연습들도 같이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습도 병행해 보세요. 4번 손가락도 단단해지고 손목도 유연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연습 방법을 더 말씀드릴게요. 손목의 유연성에 대한 기초 테크닉 레슨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엄지손가락을 도에다 두고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 기억나시죠? 4번을 칠 때는요, 손목을 조금 들어 올려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 연습도 꾸준히 하시면 엄지손가락이 릴렉스가 되는 데에 또 손목이 유연해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왼손 멜로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왼손 멜로디는요, 매우 생동감 있고 또 아주 유머러스한, 농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악보에 있는 기호들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마디 정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맨첫 소리는 조금 텐누토의 느낌으로 치고요. 세 번째 박자에는 장식음과 8분음표 스타카토가 같이 있어요.
이 음들은 조금 손끝으로 튕기듯이 또는 약간 꼬집듯이 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분음표는 가볍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디에 파 옥타브가 첫 박이지만 가볍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도랑 부점 리듬, 레가토가 나오죠. 이 부분 레가토를 잘 해주시려면 역시 손목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요. 시작할 때 손목을 약간 낮춰서 시작하시고요. 도를 통해서 라까지 손목을 살짝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점 리듬, 파라도. 여기는 다시 원래 위치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똑같고요. 네 번째 마디 첫음, 옥타브, 손끝으로 가볍게 튕기시고요. 부점 리듬이 또 남았네요.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손목을 아래에서 시작해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 포르찬토가 있는데요. 액센트처럼 강조를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도도. 여기가 은근히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3번을 도에 두고 손목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리 익히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테크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A 부분을 조금 천천히 치면서 군데군데 필요한 설명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디 오른손이요. 손의 포지션을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하행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상행할 때 이렇게 포지션을 내려온 방향 그대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도파솔라 올라갈 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손가락이 건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크레신도를 조금 과장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왼손 코드는요, 너무 엄지손가락 파만 노래하지 마시고 이 레도도를 조금 더 들리게 소리를 내주세요. 네, 11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두 박자를 한 묶음씩 나누시고요. 항상 솔라솔파에서 로테이션을 잘 해주세요. 13번째 마디에서 오른손 소리가 빠지기 쉽게 됩니다. 우선은 손의 포지션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라솔시 상행할 때 팔꿈치를 지금까지 쳤던 거에 반대 포지션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붙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도라솔시를 칠때 역시 손목이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이 부드럽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라솔시에서 손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팔꿈치가 여기까지는 안쪽인데,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14번째 마디 첫음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이제 14번째 마디인데요. 여기 참 어렵죠. 왼손도 바쁘고, 오른손도 손목 회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왼손인데요. 네 번째 박자에서 그 다음 마디 첫음 아르페지오. 여기 진짜 실수 많이 나오잖아요. 왼손을 그냥 치지 마시고 방향감을 가지고 크레신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여기서 오른손 16분음표를
그냥 빨리 후루룩 치지 마시고 노래와 크레신도를 하면서 왼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양손 연습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서서히 템포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쉴 수도 안 하고 음악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시원하게 크레신도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이 흘러가다가 솔라솔파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로테이션 동작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마디 시작할 때 팔꿈치와 손의 포지션을 반대로 설정을 해서 올라가 주세요. 마지막 박자 1번과 5번 도레에서 다시 팔꿈치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마디는요. 도레도 C플랫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회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레도라 여기도 로테이션 동작을 하면 됩니다. 왼손의 아르페지오는요, 양 방향으로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소리가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오른손을 아무리 유연하게 쳐도 왼손 아르페지오를 딱딱하고 뻣뻣하게 치면 정말 잘안 어울리겠죠? 네, 오늘 A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곡의 연주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레슨해야 할 내용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B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슨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